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 고생물학연구집단이 신의주시 백터동 화석보호구의 위치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 이 지구의 수 중생대의 새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들이 발굴한 그 중생대의 새해 화석,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에 평안북도 신우주시 백두동에 분포하고 있는 중생대 백악기 하시층인 신우주 주층의 3번층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귀한 새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이 화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산 화석으로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가리뼈, 발가락뼈 11개의 깃들을 보존하고 있는 아주 보존이 좋은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날개의 형태 구조적 특징으로 볼때 날아다니는데 적응된 이런 새 화석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고증되었습니다. 신우주시 백두동 지구에서는 이번에 이외에도 공룡 이빨 화석과 물고기 화석을 비롯한 다양한 척수동물 화석들과 또 곤충, 엽지개, 조개 이런 무척추동물 화석들과 함께 다양한 식물 화석들도 발굴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동식물 화석들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군을 이번에 신우주 생물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우주시 백터동 지구에서 새로운 그새 화석이 발견된 것은 중생대 생물이 진화 발전을 연구하는 데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경현원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새 화석을 백터 새로 명명해 주시고 유원지 천국 자연박물관의 존재에서 청소년들이 교육 교환과 과학 연구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은종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기술 보존한 새 화석과 함께 공룡 이빨 화석을 비롯한 그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됨으로써 그 우리나라가 그 인류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로도 된다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론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